시인은 왕하산 모골에게. 자, 이건 뭐 시인 구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들어가도 돼요. 자, 차가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을 운다. 야, 구슬프다는 건 뭐야? 어떤 감정이야? 슬픈 감정이잖아. 근데 이거 누구 감정이기도 한 거야? 이거 화자의 감정이기도 한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어디다가 입혔어? 산새에다가 이 감정을 대입시켰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감정이입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 올라갔는데도 하늘은 멀리 있대. 하늘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보통 시에서 뭔가 이상향, 동경하는 세계 이러한 종류의 느낌이 있잖아. 그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하늘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데가 산 봉우리 위 아니야. 그치? 아무리 스카이스크래퍼가 높아도, 아무리 고층 빌딩이 높아도 산보다 높냐고. 동산보다 높은 건 있겠지만, 하다못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건물이 있니? 없잖아. 그런데 위에 올라가도 하늘은 아직 멀다고. 이해갔어? 어떤 그런 나그네의 박탈감.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 혹은 박탈감.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구슬픈 슬픈 감정을 그 산새의 울음소리에다가 감정을 대입시킨 거야. 자,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1700리, 1700리가 아니라 700리. 나그네 긴 섬의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 마을의 저을? 저녁 노을이요. 편집 다시.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 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자,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었대. 실제로 젖을 수 있냐 꽃잎에? 뭐 때문에 젖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뒤에 술 익는 마을 나오잖아. 그 술 익는 마을. 오케이, 그 술 익는 마을 때문에 술에 젖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꽃잎 얹은 술잔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술 익는 가을에 저녁 노을이래.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이 보인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이제 하루가 어떻게 돼간다는 거야? 하루가 끝나간다는 거지. 이거 조금 이따가 다른 거랑 같이 볼 테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봐봐. 이 밤 자면 마을의 꽃은 지리라. 이 밤을 자고 나면 마을의 꽃은 진대. 진다라는 건 뭐야? 꽃이 뭔가 끝나는 느낌이지. 끝나는 느낌. 그 다음 마저 봐봐. 선생님 왜 설명 안 하세요? 이거 다 보고 설명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서. 다정하고도 한 많은, 다정하고 한 많은 도 병인 양 하여. 다정한 것도, 그리고 한이 많은 것도 마치 병과 같아서.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잡읍시다. 다정하고 한 많은 도 병인 양 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려 가노니. 간다는 건 뭐 한다는 거? 뒤진다는 건? 간다. 이 사람의 정체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봐봐.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하늘도 봤다가 또 뭐했어? 하늘이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700리나 700리래. 그 말은 뭐야? 이 사람이 나그네로서 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700리라는 건 정처 없이 떠돌아당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떠도는 삶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 갔냐? 그래 놓고 어디에 도착했어?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서 술 익는 강 마을에 저녁 노을이여. 그렇게 해서 저녁 노을. 오케이. 그래서 술 익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술을 한잔 했나 보지. 다 같이 이 밤을 자고 나면 꽃이 지리라. 저녁 노을은 하루가 끝나는 걸 상징하는 건데, 어떤 끝난 무언가 소멸의 이미지가 있다면 꽃이 진다는 것도 일종의 소멸의 이미지가 있어서 이 둘을 같이 연결을 시켜 놓은 거야. 어떤 일종의 소멸의 이미지를. 꽃이 진대. 꽃이 진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 꽃이 지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냐? 긍정적이지 않겠지. 그래서
이 마을에서 꽃이 지는 거에 대한 어떤 나그네의 어떤 정한, 정서적인 한. 내가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수릭는 마을에서 자고 일어났잖아. 수릭는 마을이잖아, 마을. 그치? 어느 한 마을에 들렀어. 근데 내가 거기에 정착할 수 있어, 없어? 이 밤이 자고 일어난다는 건 내가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그런 소멸의 이미지야. 그럼 난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래?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양하여. 다정해. 나는 성격이 다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뭐야? 난 나그네야. 그러니까 정한도 많아. 되게 한도 많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병인가 싶은 거야, 나그네로서. 오케이? 그래서 뭐래?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면서 간대. 또다시 나는 정처 없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 놓고 뭘로 끝냈어? 점점점점점점. 이걸 뭐라 그러냐? 말줄임표라 그러지? 말줄임표로 끝냄으로써 뭔가 그 뒤에 말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뭘 줘? 여운을 주면서 끝냈습니다. 자, 이 시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현대시 치고는 잘 확인을 안 하던 건데 얘들아 음보가 있고 음수가 있어. 음보율이 뭐고 음수율이 뭐야? 음수는 뭐야? 글자 수야. 그래서 3, 4조, 3, 4, 4, 4조 이런 거 있잖아. 3, 5, 4, 3조 이런 거. 오케이? 음보율은 뭐야? 띄어쓰기야. 그럼 이거 몇 음보율이야? 이거 전통적인 몇 음보율을 지키고 있거든? 몇 음보인 것 같아? 3음보야, 3음보. 차가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채가 구슬피 우르문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3음보 율격을 갖고 있어요.